씨, 또 떨어졌어. 아. 야, 좀 잘 좀 조율하니까. 아, 이거 저번에도 빠지더니 또 빠지네. 너 그거 뭘로 조였어? 엘렌치로 조였습니다. 너 엘렌치 긴 쪽 잡고 조였지? 네, 그래야지 더 꽉 조여지니까. 야, 엘렌치는 기본적으로 짧은 쪽을 잡고 조이는 거야. 볼트마다 허용하는 한계치가 있는데 긴 쪽을 잡고 돌리면 나사머리가 뭉개지거나 볼트가 부러지거나 지금처럼 반대편이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. 아니 그러면 긴 쪽은 뭐하러 만들었어요? 그냥 길이 똑같이 만들면 되지. 아, 긴 쪽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세게 조일 때나 아니면 록타이트 같은 걸로 풀림 방지 처리된 볼트 그런 거 풀어낼 때 쓰는 거지. 와, 처음 알았네. 자봐, 엘렌치는 짧은 쪽으로 조이면 왠지 좀 덜 잠긴 것 같고 풀릴 것 같지? 응. 근데 엘렌치가 이 짧은 쪽보다 긴 쪽이 두 배 이상 힘이 들어가. 그러니까 어디가 한 군데 부러지는 게 당연하지. 그럼 어떡해요? 아, 자꾸 풀리는데. 그러니까 록타이트 같은 풀림 방지제를 사용하는 거잖아. 군용 같은 경우는 완전 고정이 아닌 이상 체결하는 볼트에는 록타이트 같은 풀림 방지 처리제가 다 돼 있어. 볼트 보면 왜 볼트에 파란색이나 아이보리색 이렇게 칠해진 볼트 본 적 있지? 네. 근데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제품 중에는 못 본 것 같은데. 그래서 록타이트 243 같은 나사 고정제를 사용하는 거지. 이 제품은 중강도 고정제라서 충격이나 진동에 풀림 방지가 되고 그리고 뭐 알루미늄 황동 뭐 서스 다양한 소재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야. 어, 그럼 그것만 바르고 짧은 쪽으로 잠그면 풀릴 일은 없겠네요. 새 제품일 때는 그렇지.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볼트는 한 번씩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경우가 많아. 그런 경우에는 90도법이라고 해서 손으로 잠글 수 있는 만큼 잠근 다음에 얘를 뭐 방향을 돌려서 90도법이라고 해서 이 방향에서 90도 정도 더 돌려주는 방법이 있어. 그러면 완벽하게 안 풀리게 되지. 자, 역시 형은 모르는 게 없네요. 직접 한번 해봐야지. 네. 우선 볼트에 록타이트부터 발라봐. 네. 근데 얼마나 바르면 돼요? 나사 길에 한 3분의 1 정도만 바르면 돼.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컵에다가 이렇게 짠 다음에 나사를 이렇게 굴려서 바르면 돼. 근데 이것도 바로 잠그면 되나요? 응, 그것도 진공 상태에서 경화가 되는 거라서 나사를 조여야지만 굳어. 형 근데 이건 90도 안 돌려도 돼요? 응, 그건 새 나사라서 안 돌려도 돼. 이건 얼마나 있어야 돼요? 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되는데 잠깐 총이나 쏘자. 그럴까요? 응. 상현아, 네. 20분 된 것 같은데 확인해봐. 네. 오, 형 완전 짱짱한데요? 그지? 록타이트 양하고 엘렌치 방향만 지키면 나사에는 먹을 일은 없어. 그러니까 오늘 청소는 네가 해. 어? 형 같이 간다며. 형!